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자, 요즘 주부들 입장에서는 밥상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뭘 식탁에 올려야 되나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럴 때는 제철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꽁치만한 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꽁치, 이 생물도 중요하겠지만 또 더 저렴하고 간편한 통조림 꽁치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네. 보통 수준을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드디어 깨끗한 공기 기대해도 될까요? 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남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56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 마시는 공기가 어제와 사뭇 다른데요. 새삼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유는 중국 중북부에서 발원한 강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황사가 관측되는 곳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황사 일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오전까지 대기 정체와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북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중부는 구름이 많지만 남부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여전히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입니다. 때문에 작은 불씨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서울 1도, 경기도 파주 영하 3도, 경북 봉화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도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6도, 춘천 7도, 대전 10도, 광주 14도로 중부지방은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낮에도 10도를 밑돌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황사는 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때문에 더욱이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생활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도 산림의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토니오 셰프,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경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경입니다. 네. 이희경 씨. 네. 이제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데. 네, 요즘에 그럼요. 민수 씨에게. 네. 밥반찬 뭐 해줍니까? 저희 신랑한테요. 예. 아, 나 지금 또 그 얘기 듣자마자 소름 돋았어. 네. 왜냐면 주부들은 네. 고민이 딱 그거예요. 네. 아, 오늘 반찬 뭐 하지? 내일은 반찬 뭐 하지? 아, 이 남은 반찬 어떻게 활용하지? 아, 이거 왜 이 반찬만 계속 남지? 그러니까 반찬 걱정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살림 한다는 얘기네. 아, 그럼요, 그럼요. 이 반찬 뭐 할지 진짜 고민돼요. 아, 맞아요. 매번 다른 네. 반찬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한 번 한 게 시간이 지나면 맛이 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찬에 가장 좋은 거는 네. 한 번 먹고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거. 아, 그게 최고의 반찬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많은 주부님들이 아, 매일 반찬 네. 뭐 해 먹지? 내일은 뭐 해 먹고 오늘은 뭐 해 먹지? 항상 고민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네. 제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네. 반찬일까요? 어떤 저희가 반찬일까요? 잠시 네. 오프닝에서도 얘기해 드렸는데 네.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오늘의 주제! 오! 네, 초간단 통조림 꽁치 반찬입니다. 야, 네. 저도 꽁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생선이라는 게 네. 일단 손질하기가 번거롭고 네, 하다 그렇죠. 보니까 통조림이니까 정말 뭐 상할 염려도 없고 그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요 통조림으로 요리를 몇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네. 요거 잘못하면은 비려요, 선생님. 네. 아, 그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 생선 비린내는 꽁치만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선이든 비린내는 잘못 조리하면 다 납니다. 그래요. 통조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그 비법 제가 나중에 요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먼저 꽁치 요리는 뭐 많이들 좋아하시고 네. 특히 이제 회 드시러 가면은 횟집에서 또 기본 반찬으로, 나오잖아요. 네, 꽁치 네. 예, 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꽁치의 효능.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알려드리죠. 예,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요. 꽁치는 고등어, 삼치와 함께 아주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인데요. 맞아요. 이 오메가3 성분에 들어있는 DHA와 EPA 이 성분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해주면서 네.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뿐만 아니라 뇌기능 활성화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꽁치 속의 단백질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는데 뛰어난 작용을 해주고 빈혈, 골다공증, 눈 건강에까지 야. 좋다고 하니까 꽁치 꼭 드시오. 이야, 그래야 일단 나 박수 치고 싶어요. 꽁치야 고맙다. 네. 네. 근데 아직 놀랄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뭐죠? 사실 이 꽁치 생물 꽁치의 효능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거는. 아, 그래요? 예, 그런데요. 이 생물 꽁치는 뼈를 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통조림 꽁치는 뼈까지 다 먹을 수 있다는 점. 맞아. 그 아, 으슥 이렇게 입안에서 그냥 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꽁치 요리. 네. 뭐가 준비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보통 우리 꽁치 그러면 그냥 구워 먹거나 또는 통조림 꽁치는 거의 찌개에 넣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네. 찌개로만 했는데 네. 네. 찌개 다른 아니죠? 요리법들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찌개 아니에요. 오늘 찌개 오늘만 특별히 찌개 없어요? 안 했어요. 예. 너무 뻔한 메뉴니까. 네. 뻔하니까. 네. 한 번쯤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요리는 바로 꽁치 조림입니다. 꽁치 조림? 꽁치 조림이요? 네네네. 이거는 생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 통조림으로 꽁치를 조린다고요? 네네. 나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통으로 한번 조렸는데 또 조려요? 아, 또 조려요. 자, 이게 어머. 생물 꽁치조림도 맛있지만 네. 통조림 꽁치조림 같은 경우에도 꽤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채 먹을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영양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아, 보니까 어머. 이게 근데 실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 생물로 했는지 통조림 했는지 모를 정도의 비주얼이 나와요. 공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통조림 꽁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시간은 물론이고요. 또 이 맛까지 또 빠르게 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밥 반찬으로 뚝딱 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네.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럼 한번 시청자분들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쟤는 왜 말만 해?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그럼요. 아. 왜 말만 하고 있지, 요리 시간에? 네, 저도 그런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안 그래도 눈치 보고 있었어요. 언제 시작할까? 네. 자. 통조림이다 보니까 손질은 필요가 없을까요? 아, 그런가요? 손질이 거의 필요가 없고요. 그 꽁치에 들어있는 물기 정도만 빼주시면 네. 됩니다. 아. 씻어야 돼요? 아니면 통조림에서 물기 없으면 돼요? 씻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냥 그게 늘 궁금해고. 네. 오늘은 그 조리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꽈리고추잖아요. 네, 그 꽈리고추. 꽈리고추는 아~ 잘라서 크기가 클 때는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네. 이 크기가 작을 때는 꼭지만 따서 이렇게 네. 씨만 빼주시면 돼요. 아~ 네. 꽈리고추가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 네. 아, 꽈리고추. 특히 조림에 네. 들어가는 네. 꽈리고추는 이거 환상이거든요. 네, 꽈리 맞습니다. 멸치 볶음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벌써 좋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먼저 불 켜주시고요. 예. 일단 팬을 좀 달궈야겠어요. 네, 조금 달궈주시는 게 좋아요. 궁중팬이네요? 네? 아니, 궁중팬 준비해 왔어요. 네. 조려야 네. 되니까 아무래도 아~ 프라이팬보다는. 네. 요리를 안 하시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짚어드리는 거죠. 혹시나 초보 주부들께서 그쵸. 조림을 해야 되는데 네. 어디다 조리지? 그치. 아, 보통은 냄비에다 조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아, 맞아요. 이런 데도 네. 조리면 더 좋고요. 국물이 네. 있으니까. 약간 그리고 반주부예요, 이제. 주부구단 하시면서. 그럼요. 네. 제가 아는데 제가 요즘에 친하니까 한번 장난쳐봤어요. 제가 요즘에 주부 습진 걸리려고 그래요. 쌍둥이 아버님. 네. 자, 이렇게 팬을 살짝 달궈주셨으면 네. 여기 간단합니다. 먼저 식용유 살짝 둘러주실게요. 네, 식용유를 살짝 네, 아,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 그리고 마늘, 식용유 마늘, 그리고 간장. 조림에 간장. 간장은 어떤 간장을 써야 됩니까? 아, 간장은 진간장 사용하시면 돼요. 진간장. 예. 자, 넣어주시고 살짝 끓여주세요.
전 예전에는 국간장하고 네네. 진간장하고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네. 국간장을 넣어서 조림을 했더니 너무 15초. 짜서 아니요 너무 국간장을 넣으면 짜나요? 네 너무 짜던데요. 꽤 한두 방울 넣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설탕. 설탕. 아. 그러니까 진간장을 넣어라 한 번 더 짚어드려요. 이렇게 설탕을 녹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마늘이 익을 때까지 정도만 네. 끓여주시면 돼요. 네. 네. 오래 걸리진 않고요. 금방 익어요. 이게 너무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단해요. 거기다가 진짜 그냥 통조림 꽁치만 넣으면 끝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너무 심플한데? 자, 아 근데 심플한 요리 좋아하시거든요. 그럼요. 어, 왜냐면 아침, 뭐 자. 점심, 저녁에 뚝딱 맞아요. 만들 수 있는 반찬이 최고의 반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지금까지 과정이 2분도 안 걸렸어요. 네, 그냥 자. 설탕. 네. 간은 항상 요 물 조절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로 간은. 좋아요. 그리고 꽁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끓어서 졸아들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 꽁치를 살짝 넣어주십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네. 간장이 끓기 시작했어요. 간장이 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 불은 계속 강불로 해주세요. 지금 아직 네. 괜찮아요. 뭐 간장에 조리니까 이건 딱히 이게 비린내는 안 날 것 같네요. 아, 비린내 절대 안 간장과 마늘 같은 것들이 잡아줄 거예요. 네네. 네. 아, 하지만 그동안에 여기에 맛술. 아, 맛술을 또 넣어서 살짝 넣고 끓여주세요. 자, 전 예전에 국물을 좀 통조림 국물이 아까워가지고 국물을 네. 또 좀 같이 넣고 했더니 아~ 좀 잘못하면 비리더라고요. 엄청 비려요. 네. 국물을 야, 네. 생각만 해도 비리다. 아니 나는 그게 아깝잖아. 아니 아우.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짜. 놀랍네요. 아 그래요? 네. 고양이도 싫어할걸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강불에 네. 처음에는 졸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익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어. 너무 막 휘저어주시면 꽁치 살이 다 으스러져요. 맞아요. 어. 부서지는데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살살. 예. 이거는 불은 계속 강불로. 불은 계속 강불로. 근데 간장이라서 네네. 타진 않을까요? 몇 분 정도가 좋을까요? 아 보통 한 끓여서 졸이는데 한 2,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충분하고요. 이렇게 조금 졸아들기 시작하면 그때 꽈리 고추를 넣어주시는 아, 조를. 아, 꽈리를 네. 먼저 넣지 않는군요. 근데 네. 꽈리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너무 죽을까 봐 그런 거죠? 아, 그렇죠. 네. 처음부터 넣으면 그럼요. 숨이 죽어요. 고추는 생으로도 먹을 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아. 근데 또 이 꽈리 고추가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너무 꽈리 고추를 익혀주게 되면 또 얘가 또 물러지고 아. 또 너무 덜 익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제 서걱서걱하고 매운맛 강해요. 얘가 그러니까 성격이 꼬여있네. 그게 꽈리구나. 그게 꽈리지. 많이 꽈였어. 네. 어머 벌써부터 이 스튜디오 안에 맞아. 내가 아는 그 맛있는 조림 향이 나고 있어요. 달짝지근한 네. 그 간장 냄새 있잖아요. 네. 아. 저는 여기 방송 오기 전에는 늘 굶고 오거든요. 셰프님 요리 먹고 싶어갖고 출연료도 받고 밥도 먹고 가고 그러니까요. 저 알차네요.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서 자, 꽈리고추가 익을 때까지 한 1, 2분 정도 졸여주시면은 네. 네, 완성입니다.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네. 요리 시간이 한 5, 6분밖에 안 되네요. 아니, 엄청 간단해요. 꽁치는 네. 이미 익혀져서 그쵸. 통조림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한 2분 정도. 네. 그쵸, 그쵸. 졸이다가 또 한 2분 정도 꽈리고추 볶아주니까. 야, 정말 간단하네요. 이거는 웬만큼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토니 셰프 미안합니다. 네네. 요리 못하는 분들도 저거 다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약간 요리예요. 아, 이거요? 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요리. 근데 전 이렇게 조리는 처음 해봤어.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따라하시라고. 네. 아우, 그렇게 자, 나는 그거 살짝 떼가지고 놔줄 줄 알았더니만은. 네네네. 아,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간을. 간 조절은 물로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아, 역시. 네. 어. 우리가 간장 조림할 때요. 네네. 우리가 그 갈치라든지 뭐 좀 생선 조림할 때, 네. 그러니까 매운 그 양념 베이스로 할 때는 뭐 고춧가루라든지 뭐 막 넣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네. 근데 간장 베이스로 할 때는 그냥 간장만 넣는 게 일반적인가요? 네, 보통은 간장만 넣는 뭐 땅 양념을 넣어야 혼합하든 그런 건 없고 간장 설탕으로 조림을 하시면 예,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마늘을 살짝 넣어줬잖아요. 네. 이 마늘 향 같이 뭐 이런 향이 있는 향채들, 양파, 대파 같은 것들을 곁들여 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이렇게 편 썰기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네네네. 혹시 다진 마늘을 넣으면 어떨까요? 아, 다진 마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네. 왜냐면 저는 이제 뭔가를 좀 간장에다 섞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 때문에 자꾸 마늘을 가져가지고 욕심이 넣으면 좀 나죠? 네. 요리에 마늘 들어가면 또 풍미가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꾸 요리를 보다 보니까 네.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주부의 마인드를 갖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이거는 아~ 지금도 혹시라도 식사 준비하시는 분 네. 있으시면은 그냥 아~ 맞아요. 예, 네. 그냥 바로 만들어 보세요. 네. 아니, 저희 생방 보시면서 같이 그냥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네. 보여드리니까. 네. 와, 그리고 정말 완성된 모습을 봐도 네. 통조림 같지가 아~ 않아요. 젓가락 네. 들었어. 와. 이렇게. 아, 나 미치겠네. 젓가락 들었어. 밥 준비돼 있어. 깨 솔솔 뿌려주시면요. 깨까지 뿌리면 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자, 깨꽁치. 이렇게 하시면 아, 밥 반찬으로 아주 좋은 짭조름한 꽁치 조림이 완성입니다. 완성! 완성! 저희도 준비가 됐습니다. 아, 네. 밥이랑 같이. 그거를 좀 요쪽 쯤에 넣어볼까요? 잡히겠네. 네, 네. 자,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예. 아, 야, 색깔도 야, 일단 꽈리가 확 죽지 않으니까 네네. 훨씬 싱그럽네요. 그렇죠. 초록색이 살아있어서. 네. 네. 윤기만 봐도 입맛이. 자, 어떻게, 이희경 씨 한 번 드시겠습니까? 아, 제가 먼저. 밥 위에 올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큰 녀석을 집어볼게요. 아, 얘랑 아, 제일 큰 걸로 집으셨어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통째로 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뚝 잘라지네, 이게 뚝. 이렇게 와. 뚝. 어때요? 어?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지금 뼈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네네. 뼈를 바르지 않은 거죠. 이 통조림 꽁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뼈까지 같이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물로 사면은 뼈가 있어가지고 제거해야 네네. 되잖아요. 네네. 야, 이거 진짜 뼈까지 다 씹히니까 네. 굉장히 맛있으면서도 네. 번거로움이 없네. 그리고 약간 짭조름해서 네. 밥 그쵸. 반찬으로 정말 네네. 간편하네요. 이거 막힙니다. 바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레시피가 궁금하죠?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레시피를 보시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좀 넣어라 네. 그런 말이 이제 있는데 네. 혼유 셰프가 마지막에 항상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니까 네. 쓴 것 같아요. 참기름을 살짝 떨어뜨려도 풍미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기름 네.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아까 봤어요. 참기름 넣었는데 네. 예, 제가 이야기를 안 하셨구나. 예, 근데 참기름을 나중에 조금 기능 없이 말대로 떨어뜨려 주시면 네. 풍미가 확 살아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요리 갑니다. 네네. 또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와, 네. 이 두 번째 요리는 뭘까요? 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잠깐, 조림이 나왔잖아요? 네. 네네. 왠지, 아,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찌개도 아니고, 이제 조림도 아니고. 뭘까요? 꽁치 통조림을 이용해서 강된장을 만들고요. 강된장? 아~ 네네네. 그걸로 쌈밥을 할 거예요. 꽁치 쌈밥. 꽁치 쌈밥이요? 네네네. 쌈밥!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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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양배장에 꽁치 통조림을 넣었다고요? 네, 양배추를 싼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저도 쌈밥 정말 좋아하는데 이 쌈밥이 가끔씩은 이렇게 싸서 먹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귀찮을 무양구에 때가 있어. 네네네. 무양구. 정확하게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꽁치 두부 쌈밥입니다. 꽁치 두부 쌈밥. 네네네. 아~ 야, 꽁치랑 두부. 꽁치가 아무리 안 비리다 그래도 네네. 두부랑 섞어서 쌈밥을 만든다? 진짜 그 상상 안 돼요. 비린내가 사라질까 싶기도 하고. 비린내는 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절대 나지 않게 네. 제가 요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근데 뭐 쌈밥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분들은 립스틱을 바르다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또 부담스러워. 네. 맞아요. 입이 큰 혜정 씨도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그 한입 크기로 어떻게 될까요? 아, 당연히 되죠. 그런 걱정 크기로? 제가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제가 만든 쌈밥 먹고 입에 묻는지 안 묻는지 잘 보세요. 확인해볼까요, 우리? 그리고 혜정 씨가 입이 커가지고요. 우리 진짜 리얼로 합니다. 네, 묻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명 중에서는 제가 입이 제일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보인다. 제가 먹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팬 살짝 달궈줬으면 식용유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요. 팬은 지금 따뜻하게 달궈져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에 먼저 향채소들을 넣고 볶아줍니다. 대파, 양파. 양파, 다진 양파.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줄 건데요. 다진 마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진 마늘 좀 있다. 다진 마늘을 좀 있다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게 타버릴까요? 비슷해요. 오, 네. 뭐지? 이 다진 마늘에는 전분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시경 씨가 맞췄네요. 네, 거의 맞췄어요. 네. 아, 전분질이 나오는구나. 이게 다지면. 그건 또 몰랐네. 전분질이 있다는 거. 네. 마늘에 전분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분을 처음에 넣으면 타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왜 마늘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삼겹살집에서 참기름에 넣고 익히잖아요. 네. 그 드셔보셨어요? 그럼 약간 쫀득쫀득하죠? 네, 그렇죠. 맛있어요. 네, 이게 전분질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네. 나는 참기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참기름에 다 넣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새로운 아닌가. 사실을 알았네. 이게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있군요. 네. 이렇게 셰프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화학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마늘은 마지막에 넣고 잔열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익는 동안에 뭘 할 거냐면요. 두부가 필요하겠죠? 네. 자, 저는 아버지가 두 분이고 어머님이 한 분입니다. 요거 네 글자로 하면 두부 한모입니다. 아, 그러네요. 생방 중에 자꾸 그런 개가 던지실 거예요. 아니, 두부가 나오네요, 갑자기. 혜정 씨가 지금 인상을. 아, 이 사람 왜 그래? 이런 표정으로. 예. 아, 이런 개그도 하나 정도는. 예. 네. 넌센스 퀴즈로 알고 계시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웃으면서 요리하니까 좋네요. 일단 지금 두부 한모가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화제를 급전하네요. 예. 네. 두부 한모를 넣어주시고요. 예. 꽁치도 넣었어요. 꽁치 통조림을. 네, 꽁치 통조림, 물기 뺀 꽁치 통조림을 넣고 으깨주세요. 이건 어느 정도로 으깨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으깨주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곱게 드시고 싶으시면 엄청 으깨야 많이 되고. 엄청 으깨면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형체가 안 보이게 주는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많이 으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기 큰 애기가 있으니까는. 네. 네. 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잘 으깨. 네. 작은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맛을 좋아하니까 약간 네네. 크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저거 꽁치하고 저 두부가 비벼지는 모습만 봐도 사실은 네, 이렇게 비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비려 보인다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선이니까. 호감적이지 네. 않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막 맛있을까 이런 생각 좀 안 들거든요. 자, 맛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자, 이렇게 네. 원하시는 만큼 일단 네. 먼저 으깨 주세요. 네. 그걸 같이 또 볶나요? 네. 일단 아까 이거는 센 불에 볶았죠? 네네네. 이것도 센 불에 볶아야 되나요? 거의 이것도 처음에는 센 불에 볶아주셔야만 네. 그 꽁치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잡내를 확실하게 날려줘요. 아하. 살짝 남아있는 거를. 아, 잡내를 날리는 데는 그 불쇼하듯이 좀 센 불에 해야 그렇게 네네네. 날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 센 불에 해야 잡내가 날아간다는 것도. 그래서 중어 요리할 때 멋스럽게 하려고 그 불장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아니죠. 잡내 없애기 위해서. 네네네. 자, 여기에 으깬 것을 넣어주세요. 아우, 네. 이 볼은 집에 가져가고싶다. 자, 이렇게 해서 파 이런 것들이랑 섞어주시면은 네. 향채에서 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린내가 이제 완전히 없어요. 네, 조금 많아. 있을지도 모를 비린내 자체 아니요 없어요. 조차도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와, 나 이렇게 처음 만들어봐요. 야, 이런 비주얼은 처음인데, 진짜? 그래요? 없어, 없어, 네. 나 한 입만 줘봐요. 아니, 그리고 저게. 내가 진짜 중간에 거짓말 하실까봐. 네, 마늘하고 네. 파를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네. 바닥에 살짝 깔려있 살짝 깔려있을 정도였거든요. 안 나죠? 아, 그래요? 잡내가 전혀 안 나요. 비린내 안 나요. 네. 참고로 이희경 씨는 비린내가 조금만 나도 음식을 그래도 먹는 분이긴 한데. 아니, 근데 반전이네요. 정말 객관적으로 안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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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된장. 아, 이제 된장 들어가는 건데. 네. 그리고 고추장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고추장. 근데 이 강된장 자체를 만드는 법을 모르시는 주부님들도 네. 이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보다 된장을 좀 많이 넣으면 진짜 이거 강된장이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강된장 만들고 있는 거죠. 예, 네, 비슷한 느낌의 강된장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매실청. 아, 매실청이 또 들어가는구나. 네.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 매실청 들어가면 일단 나는 저거 그냥 쌈밥 안 하고 네. 저 자체로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난 이 자체도 술안주.
밥에다 얹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참기름. 아, 마지막 마무리 참기름. 고소해요. 아, 이렇게 해서 살짝 지져주시면 색이 나고 시작을 해요. 약간 마파두부 같은데 느낌이? 그죠, 그죠. 아, 얼핏 보기에 네. 그래 보이네요. 색깔도 어머. 그렇고. 향도. 네. 이거 약간 소위 살짝 중식 요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향이 나요.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서 요리를 해주시면 정말 중식같이 되기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은 꺼주시고 네. 약불에서 살짝 마무리 덮여주시면, 뜸 들이는 것처럼. 네, 뜸 들이는 것처럼 덮여주시면 참기름 좀 더 넣게. 그리고 이때 통깨 뿌려주시고. 어머! 자, 정말 참기름과 통깨는 얘네는 효자네. 이렇게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자, 이렇게 야, 해주시면 이게 끝이에요, 네. 설마? 이게 끝이에요. 아, 이렇게 아. 간단하단 말이에요? 싸야죠. 저희가 컨셉을 초간단 요리로 잡았어요. 왜냐면 그래야 초보 주부님도 그렇죠, 따라 하시니까. 네, 네. 너무 좋네요. 자, 와. 이렇게 해서 됐으면 자, 이거는 그 담아줄게요. 네. 네. 이렇게 한번 만들면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짧게는 4일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네. 보관 가능합니다. 더 오래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냉동해 가지고 넣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데워서 드시면 되죠. 한 번에 네. 많이 해서. 그리고 강된장 자체가 조금 오래 두고 먹는 먹을 그럼요.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죠. 네. 아, 맛있겠다 진짜. 와. 야, 이걸 빨리 쌈에 싸가지고 그냥 아우 와구와구 한번 씹고 네, 싶네. 옛날 어른들이 된장을 지져 먹는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밥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된장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이제 그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감칠맛을 내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불을 만나면 감칠맛을 두 배로, 세 배로 바꿔줍니다. 빨리 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쌈 싸주세요. 이렇게. 자,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입 이제 쌈밥으로 만들어 볼 텐데. 좋아요. 자. 자. 과연 한입 싸죠? 크기로 어떻게 만드실지. 양배추를 이것도 이제 기술일 것 같은데. 아, 뭐 기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쏙 잘라주고요. 아, 줄기 부분을 우선 잘라내셨고. 네. 네, 거기다가 밥을. 양배추를 이제 우리가 쌈을 싸야 되면 이게 한번 크기로 찌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네. 이렇게 해주시고 강된장을 얹어. 나 많이 넣어줘요. 많이 너무 짜요. 아, 그래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말아주세요. 야, 야 그냥 뭐 많은 거야, 뭐 그쵸. 모양대로. 흡사 월남쌈처럼 그러네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뭐 조금 노력이 들어간다. 손님이 온다. 네.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 부추. 그렇죠. 쫙 데쳐 넣은 부추를 묶어서 네. 이렇게 해주셔도. 아우 예뻐. 자. 부추쌈밥이 완성입니다. 자, 이게 한 입에 들어가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완성이 됐어요. 아! 여보! 네. 우리 둘 중에 누구야? 경쟁이 치열해요. 네. 아. 기가 막히죠. 와구. 아니, 근데 진짜 김밥처럼요. 여러 네네. 개 만들었다가 아침에 몇 개씩 먹고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한 입에 쏙 들어왔어요, 그거. 그러면, 여보, 나도 하나 싸줘봐. 에이, 퍽. 자꾸 여보랍니다. 네. 자, 제가. 죄송해요. 네. 미혼남한테 자꾸 여보라 그래가지고. 생방, 아니, 우리 신랑,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네. 제가 이제는 그 아주 여성분들을 위한. 네. 조그맣게. 네. 아, 여성. 이거 도전하지 마. 아까. 아, 이거 내 거 남성용이어서 나한테. 왜? 네. 립스틱 묻을까 봐. 맞아, 맞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쌈밥인가 봐요. 네. 어, 거기 지금 강된장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아, 안 넣습니다, 아직. 어? 안 넣고 샀어요, 이번엔? 네.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싹 말아주시고요. 네. 확실히 크기가 작아졌네요. 네네네. 그 위에다가, 아까 그 모양처럼. 안에다 그래. 직접 안 넣고. 꽃이 피듯이 흡사 약간 딤섬 같아요. 그러네. 그렇죠. 예, 이렇게 딱 얹어서 예. 아 그러네요, 진짜. 자, 이거는 이제 이희경 씨가 드실 네. 거죠. 이희경 씨가 드시는 거죠. 네. 여보. 예. 그래. 네. 네. 에이, 푹. 예. 저 눈에다가 넣어도 되나요? 네. 자, 넣어주세요. 예. 자,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엄청.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꽁치 두부 쌈밥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계속 드시고 계셔요.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네. 기가 막히나. 저 웬만한 강된장보다 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도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밥도둑. 네. 하나 더 있나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리인가요? 혹시 몇 분 남았죠? 4분이요. 아, 그래요. 4분에 걸맞는 요리를 제가 한번 네.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있나요? 있어요. 네. 바로 4분 안에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릴 요리는 꽁치구이입니다. 아, 역시 기본. 네. 베이스 꽁치 구이. 근데 우리는 꽁치 구이. 보통 생꽁치로 그러니까 생물을 활용하는데. 맞아요. 보통 생물을 네. 활용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비법만 활용을 하시면요. 네. 이 꽁치의 잡내는 물론이고요. 마치 생물 꽁치 같은 맛까지 똑같은. 내줘서 네. 훨씬 더 좋게 요리할 수 있는 간단한 구워보죠. 비법입니다. 구워 보죠. 저 비주얼 보세요. 진짜 지금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네. 네. 머리 빼고는 지금 다 그냥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 무슨 비법이 있나요? 아, 비법이 있습니다. 네. 그 이 비법이 있는데 바로 알려드려도 돼요? 말해줘.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 맞아.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개할게요. 알려주세요. 네. 뭐야 이게? 응? 카레가루입니다. 카레가루. 네. 카레가루. 이 꽁치를 구워줄 때 옷에, 꽁치 옷에, 튀김 옷에 카레가루를 살짝 섞어주시면 불맛도 올라가고요. 네. 마치 그 생물 꽁치를 먹는 듯한 맛도 낼 수가 있고요. 아니, 이거 카레랑 네. 이게 꽁치, 그것도 통조림 꽁치가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한데. 카레 향이랑. 나 조합을 어떻게 떠올리셨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쯤에서 카레 그 인도 노래가 딱 나와주면 더 좋긴 한데. 샨띠 샨띠. 놀아줘. 네네. 네. 자, 카레가루를 살짝 넣고 너무 많이 넣으시진 말고요. 이렇게 살짝 노란 빛이 들 정도만. 이거 카레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후추. 후추 또 들어가면 풍미가 올라가죠. 네. 소금은 아주 약간만. 살짝. 네. 자,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오늘의 꽁치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국물을 깔끔하게 물기를 제거한 후에 이제 사용을 하나 봐요. 당연하죠. 이 물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린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요리에. 그래서 통조림 꽁치 요리하실 때는 꼭 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네. 씻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죠. 씻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꽁치 향까지 다 날아가니까. 그렇죠. 네. 자, 이거 카레가루에다가 버무려 주시는데 이렇게 좀. 이게 퐁당? 옷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퐁당? 그걸 또 이렇게 그 계란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네요? 네. 복잡하잖아요. 설거지 거리를 줄여서, 네. 이야, 이건 뭐. 야, 나는 오늘 진짜 나는 셰프님 너무 존경해. 왜요? 아니,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주부들은 너무 감사하죠. 아니, 꽁초 통조림은 진짜 뭐 마트에 가면 바로바로 살 수 있으니까 멀리 안 가고. 그리고 오반이 너무 용이하도 되고요. 맞아요. 요즘에 뭐 편의점에서도 다 팔잖아요. 올려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살짝만 묻혀주시면 돼요. 이건 또 불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조절은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요. 바로 꽁치를 올린 다음에는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향이 생물 꽁치 구이하는 것 같은 진짜? 향이 올라와요. 무슨 올라오네? 약간 그 꽁치의 비린내가 살짝 올라오는 것처럼, 그죠? 네네네. 이 정도만 넣고 꽁치 향이 납니다. 네. 구우니까 꽁치 향은 제일 많이 나네. 그럼요. 계란 요리 중에 그죠? 네네. 하지만 그 향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노릇노릇해. 야, 이거 너무 간단한데? 저렇게 그냥 구우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구우시면 끝이에요. 이게 왜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도 바싹하게 튀겨진 것 같은 느낌의 구이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란오일 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루로 바로 굽나 봐요. 네, 바로 구우시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굽기 전에 밀가루는 충분히 털어주셔야만 기름이 빨리 타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 밀가루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카레 가루도 뭐 그러니까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간단하게. 예. 자, 요거 레시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레시피는요. 김현욱의 굿모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오늘 요리한 거 꽁치 요리 세 가지 레시피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꽁치, 그중에서도 통조림 꽁치를 활용한 세 가지 요리. 오늘도 미션 컴플리트. 와우,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8년도 이제 어느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항상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는 연말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뭐 할까? 이거를 또 고민하게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못지않게 그렇죠.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꿈을 위해서 벌써부터 도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게 되는 연말. 올해 미뤄왔던 것들을 다시 계획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독서, 운동, 공부 등 꿈을 위해 부지런히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바빠지는 직장인들. 오늘의 주인공 박도연 씨도 상당히 바빠 보이는데요. 아, 곧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일들이 참 많네요. 원래 1년 중에 연말이 제일 바빠요. 와, 정말 바쁘다 바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한결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집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은 퇴근했고요. 이제는 따로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수상한 그녀. 여긴 대체 왜 온 거죠? 자기 개발하러 왔어요. 이곳에 자기 개발을 하러 왔다고요? 뭔가 배우러 온 것 같긴 한데 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안녕. 갑자기 중국어로 인사하더니 옆 사람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도연 씨. 설마 중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 제가 중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연말에 세운 계획 중 하나가 중국어 배우는 거여서 중국어 배우러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씩은 작성해본다는 내년도 버킷리스트. 자기 개발을 빼먹을 순 없겠죠. 도윤 씨도 자신을 위해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직장 승진을 위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중국어 열풍이다 보니까 HSK 자격증이 있으면 승진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서 학습하러 왔습니다. 배우면 끝이 없다. 요즘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중국어를 공부한다고요. 특히 HSK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게 뭔가요? HSK란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만든 국제중국어 능력 시험인데요. 자격증을 따두면 일단 취업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승진이나 주재원을 할 때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공부하고 계십니다. 기출 어휘를 반복해 들으면서 단어를 습득하고 문장 구조를 익히면 어느새 실력은 쑥쑥. 게다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니 어려운 중국어도 할만하다고요. 귀에 잘 들어오게 이해도 정말 쉽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최근 기출 문제로 수업을 진행해주시니까 요즘 트렌드 파악하는 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원어민과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데요. 실력 검증 안 할 수 없겠죠. 중국한 말 이기 게임으로 단판 승부를 짓기로 한 두 사람. 둘 중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이별人才. 이루平안. 이신이. 이우이시. 이지반제. 설마 이대로 무너지고 마나요? 이엠웨이팅. 결과는 무승부. 他的发音非常好，然后呢，这个词语也知道的很多，然后反应很快，听力也非常好。 처음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아는 단어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이겨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게다가 이곳에선 통역사를 꿈꾸는 중국 유학생들도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사실 제 꿈은 통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미리 공부 좀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여러분도 내년 계획을 미리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 짜요!
네, 요즘 힐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예, 뭘 하면서 힐링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을 낚는다 그러죠. 낚시를 좀 해보면 네. 생각도 많이 하면서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채널A 도시어부가 그렇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요. 연예계 숨은 낚시 고수를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예.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개그맨 강성범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좋은 거 보면 수다만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니 근데 강성범 씨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언제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네. 낚시가 좋아가지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네? 혼자 낚시를 다녔었어요. 와 그럼 하신 지가 벌써 한 50년 되네요. 한 10년 됐습니다. 와 아니, 벌써 이제 10년이 글이, 넘었네요. 글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우 우와. 대물들을 잡으셨네. 예, 어떻게 얻어 걸린 것들이에요. 야. 아, 예, 아니, 저 사진을 어서 구하셨대? 아니, 얻어 걸렸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겸손하고. 예. 이거는 엄청난 광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마추어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낚시 입문하면서 잘 예. 모르시는데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 그 낚시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뭐예요? 도시오브의 역할도 굉장히 컸지만 예.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잡히는 고기가 예. 커지기 시작하고 아, 많아졌어요. 고기가? 예전엔 광어 이런 거 잡으면은 네.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네. 막 집에 올라오는 네. 것 같고. 네. 그런데 요즘 서해안에는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몇 마리씩 잡을 정도로 아~ 이렇게 양이 많아졌어요. 치어 방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만큼 어족자원이 많아지니까 네. 잘 잡히니까 그 낚시 인구도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 낚시하기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러네요.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만 네. 우리 도시어부 보면 알래스카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해외 낚시도 혹시 가보셨나요? 이번에 갔습니다. 아, 이것도. 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예. 낚시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예, 바로 미국에서 열린 네. 2018 FLW 대회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와, 본능적으로 흥분이 되더라고요. 야 보기만 해도 흥미진진하네요. 네. 음악 자체도 그렇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낚시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사람들 낚시광들이 많군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하죠. 그래요? 자, 이게, 이 대회가 어떤 데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래요. 네. 저변은 인구가 많으면 네. 그만큼 대회도 커지고 네. 상금도 커지는 거거든요. 몇 억을 걸어놓고 하는 대회예요. 우승하면? 예, 저 대회가 세계 3대 베스트 낚시 대회예요. FLW라는 게 피싱 리그 월드와이드. 아, 피싱 리그 월드와이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낚시 좀 내가 난데 네. 하는 사람들이 오른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 미국 본토에서 열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겠죠. 네. 저 사람들이 뭐 지금 동부에서 열렸는데 네. 미국 서부, 북부 이런 데서 네. 배를 저기 뭐야 차에다가 붙여갖고 네. 한 3박 4일씩 끌고 와요.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저게 직업인 분들도 많고 연봉이 어마어마한 분들도 많고 네. 이게 스폰서십이 붙는 친구들은 예. 완전 연예인 이상해요. 진짜요? 아니, 예. 전혀 생소한데. 그 사람이 딱 뜨면 네. 참가한 프로들도 모여요. 모여서 아. 사인 한번 해달라고. 와. 너무너무 그러니까 부러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골프가 굉장히 저변 확대가 많이 돼가지고 네. 그 대회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상금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규모 네네. 자체가. 예, 규모가 다르고 네. 이제 알았어요. 아, 낚시가 이렇게 큰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 가면은 뭔가 좀 시야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예. 스케일이 다르니까. 예. 낚시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해요. 드라마틱하네. 예. 눈으로만 봐도. 네. 예. 자, 그러면은 예. 어떻게 해서 여기 참가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 이게요. 예. 9월 달에 예. 그 대회가 열렸어요. 네. FLW 코리아가 한국에서 열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선전이죠. 예선전이네. 그래서 프로 1, 2위를 뽑아서 앵글러 앞에서 낚시하는 네. 사람, 주 낚시꾼 네. 그리고 코앵글러라고 뒤에서 네. 보조 낚시꾼 네. 이 개를 뽑았어요. 그런데 아, 팀으로 나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 프로는 2명, 네.
대한민국 1, 2위. 네. 그리고 코앵글러라고 아마추어 1위를 한 정진웅 선수라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세 명이 참가를 했고, 네. 저는 이제 그 와일드카드. 네. 우리말로 깍두기.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나갔죠. 원래 와일드카드는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끼워주는 건데. 맞아요. 경력이 높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을 갑자기, 갖고 있다 할 텐데. 네, 번역을 해보니까 네. 이상하게 가네. 네. 아, 그만큼 실력이 좋다고 인정받으신 맞아요. 거예요. 사실. 그럼요.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네, 국제대회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베스낙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베스낙시. 이게 어종 이름인데.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해?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네. 처음 해봤는데 예. 예, 나갈 때 뭐냐면 낚시는 다 기본적으로는 예. 다 가짜잖아요. 예. 저렇게 저기 가짜 미끼를 써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선호하는 낚시이기도 하고 네. 저 베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외래어종으로 예. 천대를 받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토종어종이에요. 그렇겠네. 미국에서는 잉어를 그렇게 싫어해요. 아. 자기 나라 고기 잡아먹는다고. 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 되게 사랑받는 고기예요. 아. 아. 우리 야, 이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역지사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에서는 되게 이쁜 고기예요. 예. 우리는 이거, 야, 이거 우리 물고기 다 잡아먹어. 막 이러면서. 예. 야, 베스 다 잡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잉어 다 잡아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재밌다. 베스나 네. 그게 낚시가 크게 두 종류예요. 네. 저도 짧은 지식이지만 하나는 앉은 자리에서 고기를 모아 갖고 잡는 낚시고 네. 하나는 고기가 있는 데를 찾아당기는 낚시예요. 아, 포인트 낚시. 네. 근데 베스 낚시는 찾아당기는 낚시의 전형이에요. 아 진짜. 낚시가 스포츠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아, 베스 낚시 때문이에요. 그러네. 보통 우리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네. 이거 찾아가야 되네. 예. 그러니까 에이. 그 기다리는 낚시는 이제 고기를 모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옆에 이제 떡밥도 주고 뭐 옆에 소주병도 있고 막 에이. 이렇게 세월을 낚는데 네. 저거는 진짜 체력 길러야 돼요. 평소에 운동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네. 예. 그리고 저 베스가 왜 낚시가 매력이 있냐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쟤는 보통의 물고기들은 자기가 물렸다 싶으면 도망을 가거나 네. 숨거나 피하거나 버티는데 어. 쟤는 싸워요. 아, 진짜요? 싸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막 보통 바다 낚시 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요. 큰 놈들. 야. 그러니까 그 물고기 종류도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버티고 숨고 도망가고 막 그 수초 안으로 들어가거나 네. 막 바위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네, 네. 이렇게 예. 싸우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 싸우는 재미가 있겠네. 물면 보통 이렇게 기잖아. 네. 와악 털어요. 아 진짜. 와 그러고. 아. 되게 그래서 스포츠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고. 잡았을 때 그 희열이 네네. 다른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래요? 보통은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네. 제압당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올려야 되는데 네. 얘는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 얘가 튀어올라요. 아~ 올리면 튀어올라갖고 발을 빼고 도망가니까 아~ 튀어오르지 말라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내려야 돼요. 그만큼 그리고 어려워. 낚시 방법이 다르네요. 요령이 예. 있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는 사실은 초보자구나. 여러 종류의 낚시를 해봐갖고 네. 배수도 뭐 그 종류의 하나겠지. 뭐 낚시가 여기서 여기지 뭐 크게 다르겠지. 그래서 저도 지금 초보니까 예. 잡는 방법은 다 똑같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낚시. 네. 그렇기 때문에 상금도 크게 걸려있고 대회도 크게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실력이 있지 않으면 네. 등수 안에 들 수 없는 낚시. 근데 저기서는 뭘로 등수를 매겨요? 크기? 그러니까 대회 방식이 어떠냐면 네. 3일 치러지는데 네. 첫째 날, 둘째 날은 총 5마리 네. 무거운 걸로. 네. 물론 무게. 길이 기준도 있지만. 무게하고 길이로. 예. 그 길이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무게예요. 5마리를 합산을 해서 무게를 재고 네. 다음 날도 똑같이 제로에서 네. 시작해서 5마리의 무게를 재서 네. 마지막 날 탑텐을 가려요. 탑텐이 마지막 날 나가서 최종 결승을 치르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면은 내가 물고기를 한 20마리를 잡아도 큰 녀석들만 해가지고 5마리 5마리만 잡아야 되고 두껍고 무겁더라도 길이가 안 되는데 가지고 왔다. 이거 무거운데요? 하면 페널티예요.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네. 거기서도 산소통을 비롯해갖고 이 에코백까지 해서 물고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다시 방류하려고 예. 예,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과연 우승을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방송 통해 보셔야죠. 그쵸. 지금 공개는 안 되겠죠. 예, 그래도 에피소드 하나 뭐 좀 알려주세요. 이게 낚시 파트너랑 방법이 잘 맞았는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제 파트너가 예. 이제 언제 정해지냐면. 예. 좀 발대식이라고 하죠. 예. 한 70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 대강당에 네네. 모여서 뭐 설명하고 유명한 선수 있으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네네. 진짜 아 정말 어마어마한 분위기 저렇게 만나요. 네. 저게 이제 앵글러하고 코앵글러예요. 네. 앵글러는 배를 운전하면서 고기를 앞에서 잡고 네. 코앵글러는 보조를 해주면서 뒤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저 왜 저렇게 있냐면은 안 연락을 안 받아요. 앵글러가 진짜 만나서 내일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할 거다. 아, 채비는 이렇게 준비를 해라. 뭐뭐 준비해라. 우리 잘해보자. 화이팅. 요걸 해야 되는데 낚시 당일 아침까지 안 왔어요. 연락이 안 됐으니까 뭐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겠네. 그러니까 알아서 갈 건데 왜 그러냐. 아이고. 내가 앵글러인데 코앵글러가 왜 자꾸 나한테 닭다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게 저만 그랬어요. 정진웅 선수는 안 그랬는데 같이 간 우리 두 프로 선수들은 어차피 앵글러니까 코앵글러가 알아서 이렇게 잘 하고 저만 제이슨입니다. 아. 제이슨! 야, 그러면 지금 호흡은 그닥 좋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지금. 대회 당일날까지도 대회 변수가 있었어요. 예. 원래 3일 치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첫째 날 비가 내렸어요. 네. 아. 미국 비는 또 스케일이 다르대요. 크기가 엄청 달라요. 내리죠? 예, 아, 저거 맞으면 머리에서 피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첫째 날이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래도 선수들은 다 모였었죠, 이렇게. 어, 대회에서, 그, 대회 직전에 취소 발표를 이런 했으니까. 모든 변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화면에 담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건 언제 방송하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오시온 거고. 그렇지. 심지어 마지막 결론 얘기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세계 최고의 그 3대 베스낚시 대회이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펼쳐진 2018 FLW 대회가 오늘 방송. 오늘 밤에. 밤에?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도시 어부 끝난 직후에. 야, 그럼 12시 50분. 그렇죠. 아.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는 시간대예요.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 잘 새거든요. 아, 연결되네요. 그렇죠. 도시어부 아주 재밌게 보시고. 예. 예. 진짜 진정한 프로들이 만나는, 베스 파이터. 예. 여기까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생계를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낚시가 뭔지 보시고 싶으면. 네. 오늘 밤에. 예. 우리의 승부사, 베스 파이터. 예, 예.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범 씨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12시 50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많이 밀렸나요?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꼭 봐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김지원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에 첫눈이 왔죠. 이제 또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차량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요즘에는 보니까 안전에 신경 쓴 차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플래그십 세단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단과 플래그십 세단은 뭐가 달라요? 네, 우선 영어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을 하면 해군 함대죠. 해군 함대에서 이제 총사령관인 제도기탄 그 군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대장함이라든지 네네. 기함이라고도 뜻을 많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을 하면 한 브랜드에서 이 최고급의 사양을 갖춘 고급 세단을 뜻합니다. 와, 그래요. 럭셔리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플래그십 세단의 기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자, 어떤 세단인지 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바로 업그레이드 된 최첨단 안전 기술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먼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입니다. 예.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차차차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라든지 일반 도로에서 이 차로를 인식하고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플래그십 세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네. 정중앙 주행을 돕는 기능을 먼저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밖에도 동승석에 무릎 에어백을 추가를 해서 탑승객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10개 에어백 시스템이라고 에어백만 10개입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이 최초로 요즘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예.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술도 있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차체 강성을 높여서
탑승객들의 안전을 높였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 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그 지나가던 보행자를 조금 더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성 소재의 충전물 구조를 후드에 네. 넣어서 이 보행자와 충돌을 하더라도 네. 이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사고 시에 위험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주행을 하다가 충돌이 예상이 되면 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고도 해주지만 네. 요즘에는 멈추는 기능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앞서 나가는 차량이라든지 네. 보행자 정도만 감지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자전거라든지 예.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까지도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야, 똑똑하다 합니다. 똑똑해.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운전자에게 딱 맞는 편의 기술입니다. 편리하다는 거죠. 예. 예. 요즘에 뭐 세단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많이 장착돼서 나오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업그레이드 하는 게 또 하나의 쉽잖아요. 일이 되고 네,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기계에게 어떤 기술이라든지 정보를 주면 기계가 알아서 새로운 정보를 이게 창출하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운전자의 운전 정보를 모아서 운전자의 차량 정보라든지 습관을 분석을 해줍니다. 와우. 근데 분석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보통 뭐 배터리라든지 예. 브레이크 페달 같은 거는 관리하는 게 좀 많이 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맞춤 가이드까지 제공해 줍니다. 진화하는 세단이네. 그러네요. 예. 운전이 서툰 분이나 관리가 힘든 분들한테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단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크기도 아주 커져서요. 요즘에는 12.3인치 아주 큰 내비게이션이 출시가 돼서 뭐 지도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있는 분들도 독립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핵심 기술인데요. 자동 쾌적 기술. 네,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자동 쾌적 기술입니다. 야, 요즘 미세먼지가 좀 진짜. 가장 큰 화두잖아요. 예.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집에서는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틀지만 나갈 때 어떻게 이랬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아주 쾌적한 공기를 맡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보통 주행을 하다가 앞에 터널이 보이면 뭐 창문을 닫는 게 또 일이잖아요. 저희 달리다가 뭐 내리고 닫았다가 하는 게 또 일인데 네.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랑 연계를 해서 터널에 진입을 하면 네. 이 창문과 공조에서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네, 아주 똑똑한데요. 예.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한 세단 차량은 국내 최초입니다. 공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지나갈 때 자동으로 자동차가 내부 공기를 순환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에어컨 필터가 계속 뭐 빠르게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내부 공기를 순환을 해주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것도 차단을 해서 네. 실내 공기를 정화를 하는 이 공기청정 모드까지 탑재가 돼서 차 안에서만큼은 네. 아주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역시 플래그십!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잖아요. 예. 사실 겨울에 차 타려고 하면 차가 온통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아유 막 이렇게 몸서리 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나요? 보완점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사실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진짜 이런 기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술들을 대부분 적용을 좀 해놨는데요. 그래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운 날에 차를 타면 뭐 온도도 계속 조절을 해야 되고 네. 또 뭐 열선 시트도 켜야 되고 이리저리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할 게 많잖아요. 네. 주행을 하다가도 그거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네.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기능이 있어서 네. 뭐 실내 온도나 외부 기온에 따라서 열선 통풍 시트를 켜주고 그리고 뭐 온도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이 매서운 추위에도 아주 쾌적하게 차량을 타실 수 있습니다. 아 욕심납니다. 예, 모든 걸 다 갖춘 진화하는 똑똑한 네. 세단이네요. 플래그십 세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 탄생한 부부는 198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결혼을 점차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워요.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희 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른바 비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은 이제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죠. 결혼보다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열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모든 혼신을 일에다 쏟아붓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제 일을 선택을 한 거죠. 이렇듯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나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9월 혼인 건수는 14,3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0% 줄었는데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결혼이 가장 적었습니다. 급감하는 혼인의 영향으로 출산율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출생아 수는 26,100명으로 1년 전보다 13%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018년 연간 출생률도 1.0을 넘기기는 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걸로 예상했던 통계청은 그 시점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A 홍윤아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에서는 2018 대구 커피위크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 엑스코와 수성못에서 열립니다. 대구 커피위크 행사는 지역의 우수 커피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커피업계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커피와 공연을 함께 즐기는 대구의 겨울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는 지역의 우수한 로스터리 카페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뛰어난 맛과 품질의 커피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시 중마도서관 1원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창작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갖춘 2층 규모의 시설로 교육받을 수 있는 메이커 실습터, 운영 사무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에서는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합니다. 군민 하나되기 운동은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군민 화합을 통해 고흥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추구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선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웅의 굿모닝 11월 29일 11월의 다섯 번째 목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